아이고 망했어 망했어. 유사암 진단비가 10월 1일부터는 일반암 대비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고요. 어린이보험 유사암 납입 면제도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밖에 없다고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제 초등학교 때의 꿈은 바로 연기자였어요. 연기 좀 어설프죠? 네, 어찌됐든 간에 유사암 진단 시 납입 면제 어린이 보험이죠. 30세 전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른이 보험이 내일 10월 1일부터는 아쉽지만 유사암 납입 면제가 드디어 가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보호망 이번 주 한 주간 정말 많이 바빴어요. 왜냐? 30세 전에 어린이 보험에서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러한 부분들이 진단받았을 때 진단도 받고 차후에 보험료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고 가입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유사암 진단 그만, 그동안 즐거웠다, 짜이찌에 굿바이. 네, 자, 또한 유사암 진단비도 이번 달 오늘까지 6시까지는요 일반암 대비 유사암이 0.5, 일반암 1,000만 원대 유사암 500만 원, 일반암 2,000만 원대 유사암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50% 가입이 가능한데 내일부터는 어떻게, 네, 말하기도 참 부끄럽네요. 일반암 대비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2015년 전에 암보험 가입했을 때 일반암 5천 1억 빵빵하게 가입이 되었죠. 하지만 유사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 대비 10%나 20%밖에 가입이 안 됐지만 10월달부터 다시 미래로 뿅 하고 돌아와서 2022년 10월부터는 일반암 대비 20%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모든 보험사가 똑같이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S생명에서는 분명히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는 갑상선암이 아직까지 일반암에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유사암이 일반암과 1대1로 가입이 된다고. 하지만 S생명의 단점은 15년이나 30년 갱신, 또한 갑상선암 진단받으면 일반암이랑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 또한 삭제가 된다. 아니면 일반암 진단받으면 갑상선암도 최초 1회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일단은 갑상선암 포함해서 최초 1회 받고 없어진다. 그래서 일단은 S생명에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은행 계열 S생명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과 경계성 종양이 일반암에 같이 포함이 되지만 기타 피부암 혹은 제자리암은 일단은 일반암에 포함이 안 되고 소외감 유사암으로 일반암에 10%밖에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유사암 진단 시 아무래도 각각각각 각기 경제 각각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유사암 진단비로 가입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진단비 오늘 6시까지, 생명보험은 11시까지 가입이 되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저 보험망 끝까지 달릴 테니까 언제든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시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저 오늘 보험망의 한 줄평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유사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